광주시 교육청이 관내 23개 학교 법인에서 채용할 신규 교사 118명을 위탁 선발합니다. 23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앞으로 관내 사립학교 38개교 26개 과목에 118명 신규 교사 임용 관련 필기 시험을 위탁받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해에는 예순 다섯 명을 채용한데 비해서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건데 이번 채용 증가로 사립학교 내 기간제 교원 비율 감소와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